안녕하세요, 키바오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뭐 빠른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모처럼 이제 가족들 보고 갑니다. 자, 그 대신에 지금 뭐 감기 유행이에요. 코로나도 다시 좀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고 제 주변 분들도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 저희가 뭐 주사를 많이 맞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심한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을 많이 쐬니까 목이 많이 잠겨요. 자, 오늘 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메들리 중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놓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박 강의부터 또 이번에 이제 특강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거를 곡을 일단 10곡이 뭐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메들리를 안 하셔도 아직 이게 연결이 잘안 돼서 뭐 당장 효과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공부가 될 겁니다. 코드 연습도 많이 되고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칼립소입니다. 칼립소 메들리. 자,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칼립소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뭐공 짜잔 짜자다 이렇게 치잖아요. 공 짜잔 그 싱코페이션의 당금입니다. 공 짜잔 짜자자 이렇게 치는 건데 공 짜잔 짜자자 공 짜잔 짜자자 대화는 말로 하실 때는 이건 싱코페이션에서 이 음을 여기까지 당긴다는 뜻이에요. 업이 아니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자자자 궁이 베이스를 치실 수 있는 분들 치시고 못 치시는 분들은 그냥 궁자잔자자자 궁자잔자자자 제일 많이들 치신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 섞어서 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키를 C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C, F, G7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하시잖아요. C, F, G7으로 하셔야 되니까 정안 되시는 분들은 G, C, D7으로 하세요. 카프를 끼시면 됩니다. G, C, D7. 그러면 코드가 마이너는 E마이너, A마이너, B마이너 또는 B7이 나오니까 이게 G로 가는 멜로디거든요. 아, 코드 진행. 이거로도 해보시고 C로 가시는 분들은 C, F, G7, A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또는 E7 나오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신 분은 B마이너는 거의 잘안 나와요. G로 가셨을 때. 그리고 B마이너 나오면은 D 코드 잡아버리세요. D. 대리가 안 돼서 G로 하신 분들은 카포 이렇게 한 다섯 개 꽂으시면 이것도 C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는 뭐 여행을 떠나요 할 때. 푸른 언덕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C키예요. 그래서 자 약간 높기도 하지만 C로 하신 분들은 푸른 언덕에 선창을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 푸른 언덕에 이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소리를 안 지를 뿐이니까 제가 프로에서 시작해서 서에서 끝난다고 써놓은 거는 푸른 언덕에 뭐 대란을 메고 여기서 광해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계곡을 향해서 그 다음에 당신에게 선창미 당으로 들어가요. 당신의 여행을 떠나 서에서 끝납니다. 계곡을 향해서 당신에게 선 꽃내는 날에요 잠자는 날을 여기서 요. 저가 만들었습니다. 요에서 끝날 정도로.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그다음 솔개. 우리는 말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너한테 고백을 내어 선물을 귀는 가득 차고 고에서 가득 차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 스타트부터 출발 여기도 출발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노래가 보통 이 한 곡이 하나 둘 세 곡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이제 일반 노래가 후렴이 나올 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터질 거에는 후렴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 앞부분만 시작하면 지루해요 사람들이 뒷부분 노래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전주부 앞부분만 부르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후렴도 불러줘야 되니까 뒤에는 가득 차고 하이프맨에서 터질 거예요 후렴으로 터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제 그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적어서 하셔도 되고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도 한번 만드셔도 돼요 뭐 가사를 더 가져 근데 제가 이 정도에서 자른 이유는 답은 이렇게 오래돼서 가사가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다 알아요 조금은 그리고 터질 거는 뒷부분은 또 다 알아요 그래서 솔게도 뭐 건태 속에 내뱉듯이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 가사를 잘 모르셔서 주인은 가득 차고 그리고 터질 거예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그를 못 잊어하니 날마다 생각할 거야에서 끝납니다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후렴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새로운 곡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생각할 거야 모모입니다 모모는 모모는 처음부터 또 이거 처음부터 들어가요 생각할 거야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 다 가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노래한 걸 나중에 뭐 가사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따라 하셔도 되고 더 가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도 또 모모는 그럼 또 이제 가사가 헷갈려요 여기까지는 다 알거든요 모모는 시계바늘이다 자 패트림 씨 그대엄 씨는 못 따라가고 여기서 시계바늘이다 자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 별들 반짝이나 당신을 좋아해 여기서 끝냈습니다 역시 그래서 기타 리드 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여기까지 가사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른 분들이 잘 안 떠오를 때 앞부분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죠 당신을 좋아해 그 다음에 구비 둘 다 서서 얼룩 꼬무신 구비 구비 고갯길을 다 지나서 돌다리도 쉬지 않고 다 지나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다 지나서까지만 뭐 행여나 좀 되신 분들은 뭐 행여나 잠들었을 돌이 생각에 꿈속에 고무신을 다시 넣어봤네 여기까지 가셔도 좋아요 만약에 가사가 더 되시는 분은 다시 넣어봤네까지 그냥 얼룩 고무신 아까 고비 서에서 끝내셔도 되고 고비 고갯길을 다 지나서 돌다리도 쉬지 않고 다 지나서 저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좀 짧다 그러면서 좀 더 가사 하신 분들은 해녀나 잠들었을 봄 생각에 꿈속에 고무신 다시 넣어봤네 어허허허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꿈을 먹는 장면 역시 여기도 후렴이에요 이 행복은 후렴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냐 벌써 앞부분 세 곡이나 앞부분 처음부터 시작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가 후렴이 나와야겠죠 여기도 후렴 여기도 후렴 여기 다 후렴 넣어놨어요 뒷부분은 그래서 다시 넣어봤네 그러면은 행복은 자 행복은 여기는 서에서 하셔도 내에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서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괴로움 모두 저랑 울려버려요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자 끝났어요 후렴 요 그리고 다시 자 사모하는 마음 서유석 씨 노래죠 우 이거는 자
젊음을부터 다시 주자. 우하야.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 끝나기로 했어요. 먹는 지점. 늘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자, 껄껄껄 웃던까지만. 아셨죠? 그래서, 우아야, 뭐, 우아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 오랜 친구 언제라도 그곳으로 껄껄껄 웃던. 그 다음에 자 바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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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여기 가사 모르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별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네. 별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네. 또 바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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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생각하네. 자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마지막 끝난 엔딩 쪽으로 갑니다. 제목이 꿈에 대해. 원래 칼립토인데 칼립토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네. 여기서는 후렴 외로움이 없단다. 아마 남녀 섞여 있으면은 여자분들은 고음으로 막 내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고음 내신 분들은 막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신나게 내셔야 돼요. 고음으로. 외로움이 좀 높으실 거예요. 원래 A인데 더 높아야 되니까.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로 운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이 마음 깊은 곳을 때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여기서 바로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외로움이 이렇게 한번 도돌이 표시죠. 이렇게 도돌이를 한번 더 외로움 꿈에 대하를 시스템 잡아주고 외로움이 한번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끼리 한번 더 해주셔도 돼요. 서로 운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 자 시스템 잡고 계속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너와 여기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짠 꿈의 대화를 하고 올라가서 시스템 C로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C로 가는 코드 진행이고 짠짠짠으로 끝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부르시면은 이거 아마 상당히 좀 좋아하실 것 같은 곡이죠. 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안 되면은 제일 이제 무르익었을 때 나름 굉장히 노래 많지만 그래도 건전 진짜 포크송으로 좀 제가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칼립소는 트로트도 칼립소로 쳐도 잘 어울리고 그렇지만 그건 또 내일이나 모레나 또 마이너나 또 이런 메이저 칼립소들도 뭐 낙동강 뭐 강바람 발길을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주를 또 만들어 드릴게요. 노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노래들도 너무 흥겹지만 여기에 맞게 가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선 중에서 좀 건전하고 예쁜 곡으로 만들었고 약간 또 트로트 분위기 나는 또 메이저 곡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대로 좀 연습을 하시세요. 이 앞부분 자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 짧게 만들었어요. 칼립소로 메들리로 만들었는데 자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영상을 자꾸 돌려보시면은 그렇게 하셔서 노래는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간혹 보면은 이게 뭐 키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건 높고 낮고 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한 보통 세 분, 네 분만 모여도 이상하게 조화가 다 이루어져요. 중간에 또 말도 안 되는 분이 뭐 나는 이 곡을 못 내는 그분이 딱 질러서 또 찾아가지고 키를 딱 어떻게 희한하게 맞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수없이 해봤잖아요.
그냥 뭐 이대로 한 적은 없어요. 왜냐 머리에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노래하다가 다음 곡 생각 다음에 뭘 할까? 또 다음에 뭘 할까?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오래된 경험으로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몇 곡만 했을 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특강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이 특강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만 손해예요, 손해. 그렇게 하셔서 이게 뭐 여름 휴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장년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립고 이 시대의 음악들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갔다 와서 밴드 해서 이제 뭐 아마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결정을 하면은 공지를 다 올릴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거다. 유튜브로 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멤버십이란 것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게 굉장히 복잡해. 저부터도 못해요. 뭐 가입을 해라, 뭐 로그인해라 이런 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밴드여서 하고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가족들이나 주변 저를 아는 뮤지션들, 음악인들도 같이 이제 좋은 일에 하고 쉬고 싶어 하신 분들 또그 대신 항상 존중해 주셨으면 됩니다. 제가 최고 아니에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편을 가리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동호회 하시거나 지금 어차피 그런 취미를 하신 분들이 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은 동호회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강의를 좋아하시는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절대로 선생님들이 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50악기 다룰 때그 악기마다 선생님이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다 존중해 드립니다. 상대를 존중해 드려야 제 자신도 존중받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고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렉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스케일 많이 설명 가르쳐 주시는 분들, 뭐 퍼커시프 가르쳐 주시는 분들, 노래도 저는 중장년쯤 이제 주로 시니어 위주적으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포크 세대 분들, 뭐 트윈플레이 세대부터 시작해서 번안가요 세대죠. 번안가요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누구라도 그러다시 뭐 방랑자. 트윈플랜 노래들 뭐그 시대 때는 번안가였는데 그다음에 요즘 올드팝송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때 가수분들이 뭐 58년 59년 뭐 이때 가수분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 통기타 깜짝 많이 불렀던 분들 그분들 노래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선생님들 이렇게 편가르기 안 해주셨으면 그게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절대 제 천재 아니고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르가 저는 이쪽 이렇게 신입 분들한테 잘 맞는 강의를 해드릴 뿐이지 정말 요즘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고 그 테크닉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존중해드렸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공황장애로 힘들어서 망설였던 부분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 그다음에 동호회 저도 동호회를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해봤고 또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들어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람을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취미로 하신 분들 오래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오랜 기타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나도 여기서 잘하는 사람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비교가 돼서 그게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었어요. 딱한번 경험입니다. 한번 들어가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딱
저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동호회 같은 데 가지 말자. 그 열심히 하시고 정말 즐겁고 잘하고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저 같은 사람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 갑자기 난 진짜 잘하는데도 그런 비교 대상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지금 동호회 하신 분들도 이런 거 배우시는 건 좋은데 친절하게 어려운 분들 좀 초급반들이 있으면 잘 가르쳐 드리고 또 간혹 이렇게 좀 아시고 잘하신 분들 오셔도 그냥 따뜻하게 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호회 뭐 가르치려고 갔던 건 아니다 싶, 만약에 뭐 가르치려고 오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좀 잘하신 분들도 이렇게 뭐 이사 와서 이런 동호회가 있어서 들어가시면은 반겨서 진짜 즐거운 음악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누가 뭐 견주고 재고 뭐 여기서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즐겁게 배우시고 마음에 맞는 분들하고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밴드를 했을 때 동호회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는 힘드시니까 왜냐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위에서 저한테도 난 가서 배우고 싶다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는 아니고 오면은 뭐 제가 나중에 뭐 여기서 음식 먹고 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딱 강의 진짜 하시고 싶어 하는 강의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제가 그 강의비 같은 거좀 책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개 강의해서 직접 오셔서 보실 분들 그리고 그때는 악보 같은 걸 이제 준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악보 저한테 너무나 많이 부탁하거든요. 악보인데 지금 그래서 강의도 그때는 이제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못하고 뭐한 3일 한 번씩 왜냐 또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 받으실 분들 개인 레슨도 나 시간이 필요하고 공개 강의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책정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비를 그렇게 그날 직관 와서 보내시는 레슨비 이렇게 정해서 와서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다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한 두세 시간 잡고 공개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안 되시는 분들 오시면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밴드에서 제가 뭐 무슨 요일에 공개 강의입니다. 그럼 이제 추천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하고 뭐 많은 분이 오셔도 한계가 있으니까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은 보 준비해서 좀 그분들도 빨리 이렇게 이거 영상으로도 보고 따라가실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유튜브 방송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요번 휴가철에 즐겁게 들려고 매일 이렇게 해드렸고 아마 이제 휴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제 개인 일도 있고 이 강의도 그러고 또저 연습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놓치지 마시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뭐 요즘에 메들리 해드는 거 대박 강의 그리고 이런 강의는 안 놓치시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즐거우실 거예요. 이게 뭐 단체로 안 하시고 나 혼자 쳐도 아마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주말이 길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내일 또 트로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세요.